자, 이번에는 남자 엘리트 스프린트 3, 4위전을 만나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샤롬 선수 그리고 일본의 후카야 토모히로 선수 두 선수가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네, 오전에 준결승에서 두 선수 모두 좋은 경기를 펼쳤는데 오늘 어찌 보면은 이 경기 또한 3, 4위전과 1, 2위전 일본과 말레이시아의 자존심 싸움이 되면서 일본이 그동안 이 종목에서 항상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말레이시아 선수들이 약진에 약진을 거듭하면서 일본 선수들과 지금 대등한 경기를 펼치면서 3, 4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4강에 올라온 4명의 선수가 일본 2명, 말레이시아 2명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각각의 서로의 나라와 상대를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이 3, 4위전이 선수 개개인의 자존심도 걸려있지만은 다음에 1, 2위전 결승전을 앞둔 선수들에게도 자신감을 불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3, 4위전의 첫 판이 어찌 보면은 다음 1, 2위전을 하는 선수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한 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두 명의 선수가 첫 번째 바퀴 신중하게 트랙을 돌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후카야 토모히로 앞에 지금 선두를 쓰고 있는 일본의 후카야 토모히로 선수는 현재 일본 경륜에서도 탑 랭커에 지금 있으면서 1년 상금만 해도 지금 40억에서 50억을 버는 네. 선수로 지금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레이시아의 샤롬은 상당한 고액연봉자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의 마지막 바퀴 후카야 선수가 네. 쭉쭉 치고 나가는데 뒤쪽에서 빠르게 붙고 네, 있습니다. 샤롬 선수 급격하게 시속을 올리면서 나오려고 하지만 조금 아쉽게 나오지 못하면서 지금 후카야 선수의 기록은 10초 078로 71km를 찍었네요. 네, 스피드가 확실히 엘리트 선수라 그런지 조금 더 속도가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의 명성에 맞게 또 상금 고액 상금자답게 또 좋은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하지만 샤롬 선수는 현재 22살의 나이로 차세대 기대주로 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회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좋은 선수로 성장할 거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 마지막에 보여줬던 스퍼트도 상당히 위협할 만한 장면이었거든요.